어머 유진이도 이제 같이 나오네요. 이런 거 처음 보죠? 처음 봐요. 어. 제가 얘가 방에서 혼자서 조금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 같이 하는 거는 처음. 한국어 공부 시키진 않고 별 다른 걸 시키네. 맞아요. 와, 하나, 둘, 둘, 셋, 넷. 자기하고 안 논다고 미친 거야. 잘했어요. 아, 좀 쉬었다 합시다. 어디 보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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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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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루 일찍 왔거든요. 진짜? 안녕! 어머, 어떡해! 감수 봐. 내일, 오케이. 아니, 오늘 하루 더 일찍 온 거야. 놀랬지? 하루 일찍 더 왔어. 근데 저 뒤에 있는 거 저건 뭐지? 뭐? 근데 저 뒤에 있는 거 저건 뭐지? 뭐? 어? 오빠? 헤이! 유진아! 숨으라고? 저게 말이 돼? 뭘 숨어? 아니 근데 숨어봤자 어차피 혼낼 줄 있나요? 잭, 왜 그래? 우리? 자, 일로 가자. 왜 안 열어? 헤이! 아니, 사람이 숨으면 뭐 하냐고, 집을 치워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잡힐 거를. 뭐? 되게 원초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유진아, 숨어. 아, 숨어. Oh my, Jack, 이건 뭐야? 너무 힘 빠지는 거예요. 아니래도 피곤한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게 핵폭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이건 뭐... Oh my gosh.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 집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잘못 들어온 공간 같고 어떻게 해석을 못하겠더라고요. 좀 약간 이상한 악몽을 꿈꾸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약간 멍한 정신으로 집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가시.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야, 지금 집을? 사람 냄새를 맡고 여기 와 있는 걸 보면 잭도 보면 강준 앞잡이 같아. 앞잡이? 마이 갓. 잭, 이거 좀 봐. 출장 갔다 오면 매번 저래요? 이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요번이. 야, 진짜 엉망진창이다. 유진이가 이제 크니까 더 같이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최민수 씨, 야 내일 모레 이제 저 환갑이신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잭 어디 갔니? 야. 어디 갔어? 잭 이게 뭐야 도대체 집이? 이거 못 찾으면 진짜 바보다. 못 찾아? 근데 저 옷이 그냥 쌓여놓은 옷 같이 보였던 거예요. 잭이 막 저를 이제 알려준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아무리 방에 돌아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옷장에 들어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저는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집을 완전히 지금 이게 뭐야 집이. 유성이 아빠 빨리 나와. 어디 숨고 있어? 어떻게 숨는 거야? 벤! 왜 숨었어? Why are you hiding? 아 몰라요. 아니 근데 왜 집이 저래? 응? 어? 왜 집이 저래? 이리 와, 일로 나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아, 몰라. 몰라? 몰라요. 어, 어. 왜 그래? 오, 야, 의리 지킨다. 왜 그래? 아, 자연스러운데? 아, 좀. 여기 가서. 아니, 아빠 찾아야 돼요. 아, 아니. 아니, 그렇게 있으면 이거 부러져. 아, 여기. 안 돼? Inside here, there's like, there's a monster. Inside here, there's like, there's a monster. Inside here, there's like, there's a monster. 아니야. 유진아. I'm scared of monster. Okay, 지금 여기 잠깐. It's in here. 여기에 괴물이 있어? 괴물이 있을 것 같아. 괴물이 있을 것 같아.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보자. 아니, 괜찮아. 응? 아닌데? 잠깐만. 아니, 저기 너무 이상해. He might be in Christian's room. Check Christian. 아니 근데 왜 아빠가? 체크 크리스. 아니야 여기 있는 것 같아. 체크 크리스. 다 봤어. 체크 크리스 쪽. 오빠 여기 다 봤어. 이거 봐 아빠한테 아빠 좀 꺼내자. 아빠 좀 꺼내자. 여기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아니 이건 뭐야? 발만 보여 발만. 아니 이건 뭐야? 도대체? 빨리 나와. 아니 뭐하는 거야? 난 너무 이상해. 왜 집을 저렇게 만들어서.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Come out, I said.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뭐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아프겠다. 이 벽 뒤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안 보이기를 바래서. 옷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벽 뒤쪽으로 좀 내가 안 보이게 이렇게 숨기를 바랬었죠. 빨리 나와. 왜 이렇게 땀이 나? 땀 안 났습니다. 아니, 땀이 나고 있어, 손바닥에. 뭘 잘못했는지. 이거 옷도 다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생겼어? 저거 뭐야, 그리고 저 의자하고. 쓰레기 아주 그냥 사방팔방 이리 와봐.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지금 하루 일찍 와가지고 지금 몰랐던 거야? 이제 와봐. 빨리 와.
Hurry! Hurry!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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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대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해석이 안 돼서 그래. 저게 뭐고, right? 저거 다. 이거 다 뭐고? 파티했습니다. 무슨 파티? 우리 둘의 파티. Oh my gosh. 그리고 이 의자가 뭐야?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안마 의자.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집안에. 근데 그렇게 큰 것을 제가 좀 반대를 했는데 고집이 또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를 어느 날에는 꼭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회 사이에 사놨더라고요. Oh my gosh. 그리고 이 의자가 뭐야? 벤지가 너무 좋아하는 마사지. 그리고 또 마사지, 눈치 없이 또 마사지를 해요. 저걸 어떻게 산 건데? 많이 물리고. 저, 오케이. 저, 마님이 너무 그러니까 힘든 저, 일이라가지고. 그리고 나 여기 허리. 아니, 알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열심히 일한 당신 마사지 받아라. 아니, 근데 저게 얼마였는데? 제가 샀습니다. 어? 제가 샀어요. 아니, 사봤자 생각해봐. 30만 원 용돈을. 어? 저 방에 준이 카드가. 준이 카드가. 저 비싼 거를 그냥 산 거야? 내일 오겠네. 내일 오더라도 저 비싼 거를 샀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래? 학생 주임한테 끌려온 불량배 같아. 저만큼을 제가 저거 이상으로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조금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 같아. 조금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 같아. 진짜 웃기고 있네. 제 발가락을 보시면 알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말 웃기네.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만만해졌어 또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만만해졌어. 안 그래? 정말. 내가 지금 떠난 사이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그것도 아주 그냥 용감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 생각했어요. 제가 간 사이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죠? 그냥 만만하게 카드를 저렇게 비싼 의자를 또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제 정말 몇 개월어치 용돈은 날라갔다. 이제 그거에 대한 빚을 갚아야죠.